38번 그냥 안에 넣고 해석해 볼게요. Geography 지리학이라는 것은요 influenced 영향을 끼쳤대요. Human relationships 인간의 관계예요. Increase 그리스에서요. 즉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좀 더 얘기했지만 그리스는 지형지물이 너무 험난해요. 산맥이 너무 험준해서 사람들이 못 다녀요. 그래서 이제 인간관계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Because the land, 땅이요, made, 만들었죠. Travel, 여행 자체를요. So difficult, 너무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the guest-host relationship이니까 손님과 주인의 관계는 was valued, 아주 중요한 관계였어요. 즉, 손님이 드물다 보니까 주인도 손님을 되게 귀하게 대했고요. 손님도 이제 주인한테 찾아가면은 상당히 예의 있게 굴었어요. 드문 경우니까. If a stranger, 만약에 이방인이요. Even a poor man,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손님은요. 손님이 appeared at your door, 당신의 문 앞에 나타난다면요. 즉, 가난한 사람이 방문을 한다면요. 이루어질 duty, 뭐가 당신의 의무였다요? 가주어, 진주어죠. So to be a good host, 좋은 주인이 되고요. 즉, 친절하게 대해주고요. 그 손님을요. To give him a shelter, 그에게 안식처를 제공해주고요. 잠도 재워주고요. And share, 공유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Your food with him, 가난한 사람과 음식도 나눠 먹어야 하는 게 주인의 의무였대요. We do not sit, 우리는 앉지 않습니다. At a table, 탁자예요. Only to eat이니까 먹기 위해서만 앉는 게 아니에요. But, 그럼 뭐예요? 나래의 법비죠. To eat together, 함께 먹으려고 의역할게요. 그냥 음식만 제공해주는 게 목표가 아니라 주인은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경험을 공유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사람과 사람들의 만남. 그래서요, said, 이게 동사고요. said the Greek author Plutarch라는 사람이 말하죠. 그리스 작가인 Plutarch가 그렇게 말을 한대요. Dining, 식사는요, 정차는 차려서 격식 있게 먹는 음식은요, was a sign of the human community니까 인간 공동체의 신호래요. And 그리고 differentiated가 병렬 구조로 걸렸죠. was랑요. 그 식사라는 것이 differentiated, 구분을 지어줬대요. 인간을요, A from B죠. Beast니까요. 짐승과 구분 지을 수 있는 건 모여서 하는 식사,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문화의 꽃을, 대화의 꽃을 여는 그 행위라는 거죠. These included, 그것은 포함시켰대요. Not abusing. 근데 갑자기 이상했다. 여기 4번이었었겠죠, 그쵸? 그래서, In return, 그 대가로 the guest, 손님은요, had duties, 의무가 있었죠. To his host, 그러니까 주인에게 해줘야 하는 답례가 있었대요. 위에는 지금 주인의 의무만 얘기한 거고요. 이제 뒤에는 손님의 의무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these, 그 의무들, 손님으로서 의무는요, included, 뭘 포함했어요? Not abusing his host's hospitality인가요? 그의 주인의, 즉 집주인의 환대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잠깐만 머물고 가야 되는 게 손님의 의미였던 거예요. 거기 그 죽치고 앉아있으면 주인도 나중에 싫어지겠죠. 그렇죠? 그러기 전에 떠나라. By 어떻게 함으로써요? By staying too long. 너무 오래 머무는 게 환대를 남용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요. Usually 보통 not more than 3 days니까요. 3일 이상을 보통 머무르는 걸 하지 않게끔 너무 길게 머물지 말라 이 소리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a violation of this relationship 이 관계의 위반은요 한마디로 3일 이상은 머물게 되면요 by either side인가요? 양측 다니까요 이 측이나 저 측이나 손님이 너무 오래 머물려고 해 아니면 주인이 자꾸 안 보내려고 해 그렇게 오래 머물게 되는 거면 brought 가져왔어요 human 인간을요 and 그리고요 divine anger이니까요 그리고 신성한 화를 가져왔다는 거죠. 인간의 그리고 신의 분노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휴먼 디바인이 합쳐져서 앵거를 꾸며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의 화랑 디바인은 성스러운이잖아요. 성스러운 화는 신의 분노를 가져왔다 이 소리였던 거고요. 그럼 이제 어법적으로 잠깐 집어드릴게요. 이게 영향을 끼친 거죠. 지리학이요. 그래서 was influenced 수동태 되면 안 되고요. 그리고 because는 접속사라고 했기 때문에 because of의 전치사가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5형식 made 동사라서 목적격 보호 difficult라는 형용사 나죠?
difficultly라는 부사 나오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was valued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역시 수동태로 쓰는 게 맞죠. valuing 하면 안 될 거고요. 게다가 여기 보시면요. appeared는 자동사예요. 그렇죠? 수동태가 불가능한 형태죠. 그래서 was appeared라는 표현은 쓸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가주어, 진주어는 to 부정사만 잡는다고 했기 때문에 to be가요. being이 되면 안 되고요. 그 다음 병렬구조를 걸고 있죠. to give도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share까지 걸었습니다. 그렇죠? share까지요. 그리고 여기 병렬구조죠. was랑 differentiated가 병렬이었어요. 그래서 이 differentiated가 differentiating이 되거나 to differentiate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여기도요, include가 타동사로서 목적어 not abusing 이기 때문에 수동태로 were included 되면 안 되고요. 동명사의 부정은 앞에 not을 이렇게 붙여주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not abusing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여기도 수동태 되면 안 되죠. brought가 뒤에 목적어 잡고 있습니다. and거요. 그래서 얘가 was brought가 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 볼만한 게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번역 문제가 얘는 일치 불일치도 괜찮아요. 이것도 일화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특징 잘못 얘기하면 안 되겠죠. 일치 불일치 문제로 봐주시고요. 아, 그리고 어휘 같은 경우도요, 여기 violation 있죠? 위반이라든지요. 그리고 어휘가 differentiated 요것도 구분시키는 거니까 이것도 똑같이 만들면 안될 거고요. 그리고 hospitality요, 여기도요. hostility는 적대감이죠? 안 되죠? 어휘 같은 거잘 봐주시고요. abusing도 그렇고요. abusing은 남용하다인데요. 남용하지 않는다 쪽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어휘가 share 공유하다라는 거 이것도 뭐 나눈다라고 하면 안 되죠. 분리시키다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여기도 difficult도 있었죠. 어휘로요. 이지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서술형 하나 잡아드릴게요. 서술형이 어디 괜찮았냐면요. These included not abusing his hospitality by staying too long. Usually not more than 3 days. 문장이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얘도요. 그래서 서술형으로 한번 봐주시고요.